찬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귀금속 세상. 수천 번의 손길 로 황금빛 명작을 만드는 작업 현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의 손길로 반짝반짝 빛나는 귀금속을 다듬는 세공사들. 이게 바로 기회는 황금돼지입니다. 산업 폐기물 잿더미에서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극한의 작업 현장을 지키는 황금 채취꾼들을 만납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39년 동안 장신구를 만들어 온 은세공 장인. 그의 손에서 탄생한 진귀한 귀금속을 만나러 가봅니다. 국내 귀금속 상가의 최대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종로 상가의 귀금속 거리입니다. 제조부터 도소매 상점들까지 합하면 무려 3천 곳에 이르는 귀금속 전문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어 실속파들에겐 인기 만점인데요.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여자들도 이 반지든 목걸이든. 반짝반짝 빛나는 자태, 누구든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금 재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자산으로 대접받아왔죠. 귀금속은 일단 변치 않는 값어치, 그래서 뭐 뗄래야 뗄 수 없죠. 요즘에는 근데 많이 변했습니다. 활용도 있게끔, 그리고 실속이 있게끔. 황금을 깎고 다듬어 빛나는 보석으로 재탄생시키는 정교한 세공 과정. 직접 확인해볼까요? 종로구 귀금속 상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한 세공업체. 요란한 기계음과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길, 정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그냥 현장 작업실이라고 저거예요. 조립부터 이제 반지 사이즈. 기초 저기는 다 하는 거죠. 말 물리고 하는 거. 25명의 세공사들의 손길에서 탄생한다는 14캐럿과 18캐럿 귀금속. 이곳의 하루 생산량이 궁금한데요. 요새는 많으면 100개에서 120개, 적으면 보통 70개에서 80개 정도, 그 정도. 오늘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96개? 그 정도. 귀금속 제작의 첫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디자인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형식의 모양들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2019년 초반까지는 그러한 디자인들이랑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작될 반지는 장미꽃과 화려한 레이스 문양을 곁들인 봄 시즌의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레이스랑 이런 연출 디자인들이 어울려서 팔찌랑 반지 제작을 해볼까 해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입체적인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기로 입체를 뽑아내면 더 제품이 깔끔하고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세공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요즘은 3D 기술이 접목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6시간이 걸려 완성된 1차 원본 작업.
조심스럽게 결과물을 떼어낸 후 끈적거리는 성분을 씻어내고 딱딱하게 굳힙니다. 말랑하면 주물에서 이렇게 섞고 붓고 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딱딱하게 초와 같은 형태로 단단하게 만든 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해요. 완성된 출력물은 제공사들의 손을 거치면서 생산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본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원본을 활용해 주 형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노란색 고무틀에 파란색 초성분을 주입하는 왁스 작업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왁스 모형은 필요한 만큼 복사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매몰 작업을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금으로 나와요. 노란색 파는 건 뭐예요? 이거 고무 금형이에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고무 금형이 꼭 필요해요. 쪽으로 보세요. 요거는 이제 반지고요. 아, 반지. 예. 예. 요건 귀걸이에요. 요렇게 돼갖고 양쪽 고리 보이시죠? 네. 고리에다가 체인줄을 걸면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 갖고 이제 10개도 생산할 수 있고 100개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요. 회사 저거의 자산의 90%. 이게 없으면 생산이 안 되니까요. 한 번 만들어둔 고무 금형 틀은 새로운 디자인의 귀금속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재생산할 때 작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가지수로는 뭐 한 5,000가지, 6,000가지 뭐 이 정도 되죠. 이 고무가 다 그 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소중하죠. 내 새끼 같죠. 귀금속 세공의 숨은 자산이자 대량 생산의 1등 공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차력식으로 엄청 부드럽죠. 열을 가열을 하면 고무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금속 틀에 절반 이상의 높이가 차도록 고무를 채워준 후 그 위에 원본을 박아 넣듯이 꾹꾹 눌러줍니다. 이때 고무가 원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밀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고무 찰흙에 열을 가해 단단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고무찢기라 불리는 경화작업은 약 1시간가량 이어집니다. 고무 금형 안에 그 원본 형태만 남게 돼요. 거기에 이제 왁스를 이제 주입하게 이제 만들 거예요. 열과 압력으로 밀착돼 단단하게 굳어진 고무 금형 틀.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은 왁스를 주입할 물줄기 통로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업자의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고무 덩어리에서 원본을 꺼내기 위해 칼집을 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원본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이 절대 칼이 닿으면 안 돼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칼집을 내줘야 맞물렸을 때 미끄러지거나 엇갈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나온 거예요. 귀금속의 문양이 복잡할수록 작업시간은 배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한번 꺾어보세요. 손으로. 우와, 되게 세네. 네, 근데 이걸 장시간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이런 힘으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손에 지난다고요. 간단한 거는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에? 이런 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통 40분. 이제 본격적인 반지의 문양을 따라 금형 틀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자. 1시간 넘게 이어온 작업의 결과물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손길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걸 이제 해서 다시 이제 초를 뽑아서 초까지 뽑아야 이제 끝나는 거죠.
일종의 천농 같은 물질을 열로 녹여 고무 금형틀에 주입시키는 왁스 작업인데요. 오, 나왔습니다. 약간 막힌 부분은 있는데 네. 다듬어서 하면은 네. 금방 다듬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대로 이제 생산하면 돼요? 네, 생산하면 돼요. 이렇게 고무 금형틀이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을 만들어 귀금속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왁스 모형들은 파란색 왁스 기둥에 붙여줍니다. 왁스 모형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여가는 작업자. 그 모양이 마치 나무를 닮았습니다. 이게 다 붙이고 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트리 작업이라고. 여기가 금 부으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물줄기죠. 통로, 금 들어간 통로. 한 번에 많게는 약 200개가 넘는 왁스 모형을 붙인다는 작업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2시간 넘게 반복되는 왁스 트리 작업. 금의 형태와 함량에 따라 왁스 모형을 분리해 세웁니다.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준 긴 원통에 왁스 트리를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작업자. 애지중지 다루는 이유가 있답니다. 당연히 그 단 물건은 망가져요. 이렇게 잘 들어가요. 호태 잘 안 닿고. 그게 기술이죠. 진짜 그게 기술이에요. 여기서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주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조요? 예. 왁스 모형에 석고 반죽을 부어 금 가공을 위한 원형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물 온도를 한 30도 정도로 맞출 거예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석고가루를 풀어 반죽을 만들어 둡니다. 이때 석고 반죽이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기포 없이 원통 안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완성된 석고 반죽은 파란색 왁스 모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이때 석고 반죽이 굳기 전에 탈포 작업을 끝내야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두들기시는 거예요?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그 공기가 물건에 달라붙어 있어서 물건이 형성이 안 돼요. 틈이 안 생기게 하는 거네요, 틈이. 예, 예, 그렇죠. 석고 반죽은 약 1시간 정도 실온에서 건조시킵니다. 원통에 감아두었던 테이프를 제거한 후 고온에서 한 번 더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거는 전기 부조라고요. 도자기 굽는 감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800도까지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모양의 왁스 모형이 녹아내리면서 석고틀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